안녕하세요, 덕배이스입니다. 오늘은 라크랜드 DJ5 스카이라인 베이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애쉬의 메이플 70년대 베이스 사용으로 제작이 됐고요. 이 악기는 패시브 악기예요. 패시브 악기는 그냥 픽업과 전기 그런 어떤 그 EQ가 없는 그런 베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악기 나무 사운드와 픽업 사운드로 내는 악기고요.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의 악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라크랜드 베이스도 상당히 제작을 잘한 악기 중에 하나고요. 옆에 있는 5594 디럭스 USA 모델과 스카이라인은 디자인하고 부품 같은 거를 전부 다 그 미국에서 받아서 인도네시아에서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악기는 정식 수입품으로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구입하셔서 저희 덕베이스에 위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줄 간격이 19mm보다 약간 그 넥 쉐입이 그래서 그런지 19mm인데 연주하기가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사연이랑 큰 차이가 안 나고요. 그리고 인상적인 거는 70년대 베이스는 이렇게 U자넥 이런 스타일이 많은데 이건 D자넥.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연주하기가 편한 그런 느낌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넥감이 상당히 좋고요. 악기 자체도 너무나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패시브 악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프리앰프나 앰프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은 사운드가 영향을 받으니까 메이킹하기가 되게 좋은 악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녹음을 해봤는데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 이 악기가 이런 소리를 내주는구나. 200만원 미만에서 악기를 찾으신다면 재즈베이스 5연 그런 느낌을 찾으신다면 뭐 액티브형 악기로는 네더니스트가 있겠지만 DJ5 또 팬더와 또 다른 느낌의 어떤 그 라크랜드 패시브 재즈베이스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브랜드가 되는 것 같고요. 악기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악기 같은 경우에 뒷면이 바디스루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으로도 이렇게 디제이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무게도 한 4.12kg 가볍고요. 연주하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악기들이 워낙 요즘에 잘 나와서 팬더 쪽에서 팬더 악기도 있고 뭐 이런 라크랜드도 있고 또 뭐 중고로 여러 가지 악기가 있는데 찾는 그런 성향에 맞게끔 연주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악기 만져보니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만져봤는데 아주 매력적이고 연주했을 때 그런 사람의 어떤 손맛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악기인 것 같아요. 아직 그 전주인 분께서 거의 연주를 안 하셔가지고 소리가 안 열린 것 같아요. 이거를 구입하시는 분이 있다면 많이 연주를 해보고 그러면 되게 열린 소리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사운드 샘플을 슬랩과 핑거 사운드 리어 프론트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악기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